오늘은 유니티의 집적 AR 파운데이션 프로젝트를 만들기 위한 기본적인 패키지 설치와 그 다음 기본 세팅들을 한번 같이 해볼 생각인데요. 지금 보시고 있는 페이지는 유니티에서 직접 제공하는 AR 파운데이션 이그잼플, 그러니까 샘플 페이지의 GitHub입니다. 지금 보시면 이 페이지를 보는 이유는 저희가 이그잼플을 지금 같이 해보려는 건 아닌데, 지금 보면 유니티 버전별로 AR 파운데이션 버전에 대한 이제 호환성 여부가 나와 있는데, 보시면은 2020.2가 4.0 버전, 2021.1 버전에 4.1 버전까지 이렇게 호환이 된다고 나와 있거든요. 이 얘기인 즉슨 여러분들이 AR 파운데이션에서 제공하는 기능들을 100% 해보기 위해서는 유니티 최신 버전을 설치해서 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난 시간에 문서를 보시면은 지금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뭐 4.0이나 뭐 그런 것들이 2019.4 플러스는 다 된다 되어 있지만, 사실은 최신 기능들, 그러니까 유니티 AR 파운데이션 지원하는 최신 API 기능들을 제대로 쓰시려면은 최신 유니티 버전을 설치하셔서 진행을 하셔야 됩니다. 자, 한번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유니티 허브로 들어가 보시면은 인스톨이 있죠. 그래서 자체로 인스톨을 해서 유니티 버전을 설치하실 수가 있는데, 여기서 보시면은 프리릴리즈 베타 버전을 설치를 해보시면은 최신 기능의 AR 파운데이션 기능들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지금 베타 버전 같은 경우 문제가 많을 수 있기 때문에 저희는 지금 나와 있는 오피셜 릴리즈 최신 버전, 저는 유니티 2020.2.2F1을 지금 설치한 상태인데, 이것을 설치하고 한번 같이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프로젝트를 만들어 줘야겠죠. 그래서 빈 프로젝트를 만드시기 앞서서 보시면은 뉴 버튼 우측에 보시면, 여기 뉴 버튼 우측에 보시면은 이 화살표가 있죠? 화살표를 선택해 보시면 타겟 그 프로젝트의 이제 그 유니티 버전을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니티 2020.2.2F1을 한번 선택을 해 주시고요. 프로젝트 이름은 AR Foundation Start라고 하나 만들어 주겠습니다. 뭐 당연한 얘기지만 프로젝트 이름 여러분들이 임의로 변경하셔도 됩니다. 네, 이제 프로젝트가 새로 신규로 생성되었으면은 이제 저희가 타겟 OS를 선택을 해 주셔야 됩니다. AR 파운데이션 같은 경우는 저희가 모바일용으로 앱을 구현하는 것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보통은 이렇게 iOS나 아니면 안드로이드 둘 중에 하나를 타겟 OS로 설정을 해 주셔야 됩니다. 지금 저는 지금 맥에서 예제를 보여드리고 있고, 그 다음 AR 파운데이션에서 좀 더 범용적으로 많은 기능이 구현이 가능한 것은 이제 iOS 버전이기 때문에 저는 iOS를 선택하고 스위치 플랫폼을 눌러서 OS를 설정을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OS 설정이 완료가 되었으면 이제 저희가 AR 파운데이션 이제 기능을 사용하기 위한 이제 패키지를 설치해 주셔야 됩니다. 윈도우에 패키지 매니저에 들어가셔서 패키지 매니저 좌측 상단에 보시면은 지금 패키지 인 프로젝트가 아마 기본으로 되어 있으실 텐데, 여기서 유니티 레지스트리로 변경하시면은 유니티에서 제공하는 공식 패키지들을 검색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AR이라고 검색을 해보시면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AR 파운데이션, 뭐 AR 코어, XR 플러그인, AR 키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혹시 과거에 AR 파운데이션에 좀 관심 있으셨던 분들은 AR 파운데이션 뭐 서브 시스템 뭐 이런 것들 같이 있었던 것 같은데 이제 좀 병합이 된 것 같아요. 첫 번째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AR 파운데이션용 기능들이 되게 자주 업데이트가 되기 때문에 사실 이 부분은 좀 장기적으로 유니티에서 좀 안정화를 좀 시켜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한번 설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AR 파운데이션 먼저 설치해 주고요. 다음으로 AR 코어 XR 플러그인 설치해 줄 건데, 저희가 만약에 앱을 난 안드로이드용으로만 좀 제공할 생각이다 그러면 이제 AR 파운데이션과 AR 코어 XR 플러그인만 설치해 주시면 됩니다. 근데 그게 아니고 이제 iOS와 그 다음에 뭐 구글을 동시에 사용하거나 아니면 반대로 난 iOS에만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다 했을 때는 반대로 AR 킷만 설치하시거나 아니면 다 설치해 주시는 과정을 거치셔야 됩니다. 한번 설치를 좀 다 해보도록 할게요. 네, 지금 AR 파운데이션 패키지와 AR 코어 XR 플러그인, 그 다음 AR 킷 페이스 트래킹, 그 다음 AR 킷 XR 플러그인 패키지가 같이 설치가 되었습니다. 자, 이제는 저희가 AR 파운데이션에서 기본적으로 프로젝트를 만들기 위한 기본 준비가 되었고요. 지금 보시면은 이 좌측에 보시면 저는 이제 프로젝트가 여기 위치하고 있는데, 여기 XR이라고 해서 몇 가지 생긴 것들을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패키지들이 설치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프로젝트 세팅을 해주셔야 됩니다. 에디트에 들어가셔서 프로젝트 세팅을 들어가 보시면은 지금 이제 이것도 사실 유니티 버전별로 조금씩 달라요. 그 다음 AR 파운데이션 버전별로 좀 다른데, 지금 좌측 하단에 이렇게 XR 플러그인 매니지먼트라는 게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사용하고 있는 유니티 2020.2.2F1 버전 기준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설치가 된 AR 코어와 AR 키싱이 나온 걸 보실 수가 있고, 저희가 만든 프로젝트에서 해당 기능들이 필수적으로 필요한 것인지 아니면 옵셔널인지를 설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XR 플러그인 매니지먼트라는 데를 가보시면은 타겟 플랫폼별로, 이거는 일반 뭐 데스크탑이나 아니면 맥에서 돌아가는 프로그램 만들 때 뭐 매직립이나 오클러스 뭐 등등을 체크하실 때 되어 있는데, 여기 보시면 정확하게 XR이라 되어 있죠. 스탠드 리얼리티라고 해야 되나요? 그래서 확장현실이라고 부르는, 뭐 유니티에서는 그런 용어를 쓰는데, 그래서 XR 플러그인이기 때문에 꼭 AR이 아니고 그 다음에 오큘러스나 아니면 다른 VR기기도 통합적으로 이 부분에서 매니지먼트가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저희는 AR킷과 그 다음에 AR코어를 체크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럼 기본적으로 사용을 하기 위한 준비가 다 되었습니다. 자, 이제 간단하게 이제 AR 파운데이션이 어떤 식으로 프로젝트를 만들 수 있게 되는지를 간단히 살펴보고 오늘 시간을 맞춰보려고 하는데, 아주 간단합니다. 저희가 이제 AR 파운데이션을 설치했기 때문에 유니티에서 AR 파운데이션 프로젝트를 만들 준비가 된 거예요. 되게 간단히 볼 수가 있는데, 하이라키 탭에서 오른쪽 클릭을 하시면 이제 XR이라고 하는 그 메뉴가 나오고, 거기 보시면 AR 세션 오리진, AR 세션, AR 디폴트 포인트 클라우드, 디폴트 플랜, 디폴트 페이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단에 있는 디폴트 3종은 여러분들이 디버그, AR이 제대로 구현이 되는지를 확인해 보기 위한 걸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AR 세션 오리진, 그럼 AR 세션이 기본적으로 유니티 AR 파운데이션에서 AR 프로젝트를 기본적으로 필요한 것들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먼저 AR 세션 한번 클릭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처럼 오브젝트가 생기게 되는데, AR 세션 오리진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AR 세션 오리진이라는 오브젝트 하단에 AR 카메라라는 새로운 카메라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프로젝트에서도 보시면 씬에서 이렇게 새로운 오브젝트가 이제 카메라 베이스로 생기게 되고, 지금 게임 씬도 지금 화면이 바뀌었죠. 블랙으로 지금 이제 나오게 되는데, 다시 말하면 이제 사실 기존의 카메라는 뭐 여러분들이 경우에 따라서 뭐 AR 프로젝트의 유니티 프로젝트에 맞춰서 필요하겠지만 기본적으로 필요하진 않게 됩니다. 삭제해 주셔도 되고, AR 카메라 오브젝트를 클릭해 보시면은 하단에 AR 포즈 드라이버, AR 카메라 매니저, AR 카메라 백그라운드라는 세 개의 컴포넌트가 추가되어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AR 세션 오리진, 부모 오브젝트도 보시면 AR 세션 오리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들이 활용이 돼서 저 여러분들이 이거를 추가해 주는 것만으로 유니티에서 AR 오브젝트가 구현이 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빌드를 해서 폰에 넣어서 테스트를 해보시면 AR이 구현이 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는 것이죠. 하나 더 필요하다고 했죠. 오른쪽 클릭을 해서 XR, 그 다음에 AR 세션도 하나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AR 세션과 AR 세션 오리진 이렇게 두 개의 오브젝트가 있어야지 AR 파운데이션을 통해서 AR 앱을 만드는 것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제 기본적으로 유니티 AR 파운데이션에서 AR 앱을 만들기 위한 준비는 다 완료가 되었고요. 다음 시간에는 유니티 AR 파운데이션 제공하는 기본 기능들을 활용해서 간단하게 디버깅, 즉 AR 파운데이션 앱이 제대로 구동이 되는지를 확인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